자, 그럼 볼게요. 자, what이랑 that이랑 물으면 뭐부터 따져라? 질문장. 자, 지금 부스트가 높이다, 인크리즈음이에요. 높이다 이런 동사잖아. 그리고 앞에 선행사 없으니까 이거 뭐 돼야 돼? what이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해석해 봅시다. 준이가 먼저 해봐. 자, what boost the impact of communication? 모른다는 물어보고. 대화의 중요성을 증진시키는 것. 자, 근데 임팩트니까 임포턴스가 아니죠? 임팩트가 뭐야? 영향을. 영향. 자, 의사소통, 대화의 영향을 높이는 것이죠? 자, 뭐에서의 대화의 영향이야? One of groups, achievement. 뭐야? 그룹의 목표. 자, achieve가 뭐죠? 달성하다. 그래, 달성하다, 성취하다. 그러면 이거 명사니까 그룹의 성과. 목표라고 의미는 그렇게 해도 돼, 그지? 자, 그룹의 성과에 있어서 성과의 대안이라고 해도 되고, 그지? 선생님 말했잖아. 전치사는 딱 정해진 뜻이 있다기보다 그냥 요 상황에 맞게 해보다 보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돼요. 자, 그룹의 목표, 그룹의 성과에 대한 성과에 있어서 의사소통의 영향을 높이는 것은까지가 주어지? 그지? 자, what이 주어니까 여기 동사 뭐인 거예요? is. 자, 그 다음에 이 단어. 쓰는 거 나왔었으니까 알지? 딱 봐도 어렵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도 중요하고 저 뭐냐 스펠링도 헷갈리잖아, 그죠? 네. 자, 그래서 interdisciplinarity예요, 알죠? 네. 자, 이 disciplinarity를 보면은 찾아보면 그런 거야. 학제간 이런 뜻이야. 학제간이라는 게 뭐냐? 학문과 학문 사이 이런 거야, 알죠? 근데 inter니까 뭐야? 우리 inter가 뜻이 뭐죠? Interaction 뭐야? Interaction. 상호작용, 그지? 서로의 이거잖아. 그러니까 학문 상호간에, 자, 그래서 해석에는 뭐라고 되어있냐면 융합성이라고 되어있어요. 학문간의 융합성을 말하는 거야. 자, 이게 지금 살짝 어려운 단어니까 월, 어떤 월이 있다고 그랬어? 동격의 월. 그래서 또는이라는 건 즉이라는 거야. 이 interdisciplinarity가 뭔지를 옆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요 단어를 쓰는 게 나올 수도 있지만 요기를 쓰는 게 나올 수도 있어, 알지? 왜냐면 저거의 정의니까 그게 뭔지. 자, 그러면 disciplinarity가 뭔지 한번 해석을 해보십시다. 자, 이거는 뭐야? 어쨌든 의, 주, 동의죠, 그지? 그래서 앞에 게 답인데,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이거야. How, 자, what 뒤에는 의주동이나 이런 거 할 때 what 뒤에는 명사가 올 수 있죠? which나 what 뒤에는. 근데 how 뒤에는 뭐가 올 수 있는 거야? 형용사나 부사가. 그래서 diverse 이거 뭐예요? 다양한 이런 뜻이야. 다양한. 그래서 형용사니까 얼마나 다양한. 어떻게 아니죠? 이때는 how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 올 때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얼마나, 그지? 자, 그러면 이거 여기는 지현이가 한번 해석해봐. 자, 이 interdisciplinarity가 뭐래? 즉? 그룹 멤버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그지? 그지? 그거를 묻는 거예요. 그지? 그게 이 대화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 이거라는 거야. 그지? 자, 여기서 이제 문제로 이게 만약에 어법 문제로 나올 때 헷갈리는 건 원래 이 비동사의 보어가 저 diverse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 원래는 여기 있던 거잖아. 그치? 근데 how 때문에 저를 끌고 간 거죠? 아, 네. 좀 어순을 잘 기억하라고. 알겠어? 네. 자, 그러니까 요 우리 앞에 내용 한번 기억해 봅시다. 앞에 내용은 뭐였어? IQ가 높고 낮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IQ가 낮은 그룹이라도 걔네끼리 뭘 한 거야? 협동. 안에서 협동하고 서로 의사소통 동등한 기회 받고 이렇게 하니까 결과가 어떻더라? 좋더라. 그치? 그래서 거기서 IQ가 높은 거랑 집단지성이 높은 거랑 그 문장 해석할 때 내용 헷갈리지 말라고 그랬어, 그지? 서로 협동이 좋은 거가 뭐가 높은 거예요? 집단지성이 높은 거고, 그지?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실험 예에서 A그룹하고 B그룹하고 IQ가 높은 애들하고 낮은 애들을 그냥 구별을 했던 것 뿐이고, 그지? 근데 오히려
IQ 낮은 애들 있는 애들이 뭐가 높았다? 직던 지성은 더 높았다. 그지? 왜냐 IQ 높은 애들은 지네끼리 뭐 했으니까 서로 잘난 척하고 막 그지? 서로 막 꼬투리 잡고 얘기하고 막 그런 거 했으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요 집단으로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그지?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앞에 내용에서. 그래서 의사소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게 뭐라? 이 인터 디스토플리너리티예요. 그죠? 융합성, 학제 간의 융합성. 즉 그 학제 간의 융합성이라는 게 뭐라고? 그 그룹의 멤버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똑같은 게 아니라 다양한 애들이 있어야 집단 지성이 뭐하다는 거야? 높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거는 명세형이고 이제 이거는 뭐야? 인터 디스토플리너리 그룹스잖아. 형용사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스펠링을 잘 기억하라고. 혹시라도 쓰는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알겠죠? 네. 그리고 어차피 어휘 평가에서는 저거 스펠링 쓰는 거 나올 수도 있겠죠. 그지? 네. 자, 그래서 이 융합성이 높은 그룹들은 자, 뭐다? 그룹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별표 3개 쳐져 있네요. 점 3개 쳐져 있네. 왜 그래? 뭐 때문에? 답은 앞에 거라고 했잖아. 후주. 그지? 자, 후주는 학교 선생님들이 뭐 하기 좋아한다고? 그래, 문법이 됐건 서술형이 됐건. 왜냐면 해석을 낼 수는 없으니까. 해석은 잘 안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서술. 여기 선생님 문법으로 했지만 여기 서술형으로 쓰는 것까지 기억해야 된다고. 자, 얘도 어쨌든 관계대명사예요. 그죠? 그러면 관계대명사의 특성. 관계대명사 뒤는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주어나 목적어 없어서. 그지? 자, 근데 선생님이 단, 후주 뒤는 어떻다? 그래, 내용상 완전하다. 한번 상상을 해봐. 자, 여기 후가 써져 있어. 그럼 뒤에 뭐가 없는 거예요? 주어. 후미 써져 있으면 목적어가 없는 거야. 근데 후주가 써져 있다는 건 뭐 대신 쓴 거예요? 그냥 소유격 대신 쓴 거야. 뭐 her 아니면 my 이런 것 때문에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에서 그 소유격이 없으면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긴 하지만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이런 게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뭔 말인지 알죠? 자, 그래서 우선 여기 뒤에 거를 먼저 이제 해석을 해봐. 알지? 그럼 지현이가 해봐. 자, members specialize in a variety of fields of study. 물어본다면 물어보세요. specialize in은 뭐뭐를 전문으로 하다 이런 뜻이야. 뭐뭐의 전문가다 라고 해도 되고. 멤버들은 멤버들이 필드가 뭐야 그래? 들판이잖아. 네. 근데 여기서 연구의 들판 이상하잖아. 그럼 뭐예요? 연구판? 분야. 알지? 네. 적어놓으세요. 알아야 되는 거야. 지금 우리 내일모레 고3인데 수능이 내일모레인데. 알겠어요? 네. 한번 해봐. 연구의 분야의 다양성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룹이다. 그지? 근데 그냥 요거만 해석하면 뭐야? 멤버들은 전문가들이다 이거죠? 전문으로 한다. 그 다음에 a variety of는 뭐뭐의 다양성이라고 해도 되지만 그냥 다양한 이라고 해석하면 돼. a variety. 우리가 a kind of 해서 어떻게 해요? a kind of book 하면은 어떤 종류의 책 이렇게 하잖아. 그것처럼 a variety of 하면 그냥 다양한. 자, 그러면 멤버들은 다양한 그룹의 아니 다양한 연구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그지? 뭐뭐의 전문으로 한다. 이거잖아. 그지? 네. 됐어요? 네. 자, 해석 얘는 완벽하잖아. 주어도 있고, 뒤에 목적어 있고. 그지? 구조상으로는. 됐어? 네. 그 다음에, 어쨌든 얘도 관계대명사니까 이거 해석하고 마지막에 뭐 해주면 돼요? 꾸며주는 거야. 해석할 때는. 그럼 니은 붙이면 되잖아. 니은. 네. 그럼 여기 어떻게 했어? 멤버들은 다양한 연구,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그럼 멤버들이 주어 있을 때 은은이가 바꿔주라고 했죠? 네. 멤버들이 다양한 학문 분야의 전문가인 그룹들이다 이거죠. 이 인터디스플리너리 그룹이라는 거. 이해됐어요? 네. 이거 시험에 100% 나올 수 있는 부분이야. 선생님이 안 낼 수 있겠지. 그러나 이건 내고 싶은 부분이라고 했지. 네. 문법이 됐건 서술형이 됐건 알겠죠? 여러 학문 분야. 자, 그 다음에 these 그룹. 자, 여기도 these 나왔으니까 그지? 얘도 문장 삽입 같은 거
생각해줘야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이 그룹들은 앞에 그 그룹을 말하는 거잖아. 인터 디스플리너리 그룹을 말하는 거니까. 자, 이 그룹들은 자 tend to 뭐지? 뭐뭐하는 그래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자, accomplish more 더 많이 성취하는 경향이 있다. 그죠? 자, 누구보다 a group of just scientists. 자, 단지 누구들만의 그룹. 과학자들만의 그룹. 자, 또는 a group of only artists. 단지 누구만의 그룹. 예술가들의 그룹보다도. 자, 얘네는 지금 학문이 다양한 애들이야. 그냥 같은 쪽이야. 그냥 같은 쪽만 모아놓은 것보다 여러 그룹이 합친 애들이 더 많은 성과를 이루는 경향이 있다 이거죠. 자, by 플러스 ing 뭐야? 그래. 자, by mixing the best. 자, 뭐를 혼합함으로써 최고를 섞음으로써죠. 뭐에? Of the various field 다양한 분야에. 그죠? 다양한 분야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과학자도 있고 예술가도 있단 말이야. 그지? 과학자들은 그 지식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예술가들이 합쳐주면. 우리가 예술가들은 뭐가 높다고 하는 거예요? 창의성, 그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섞어 놓는다는 거죠. 그지? 이해됐어? 자, 그래서 우리 for example는 없지만 스티브 잡스라는 구체적인 인물이 나오니까 for example 같은 거 접속사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지? 자, 스티브 잡스는 자 이것들 뭐예요? Be aware of 뜻 뭐예요? 다르다. 다르다? Be aware of 저거 오늘 시험에 안 나와요? Be aware of 저거 뭐뭐를 알다 뭐뭐를 인식하다 Be aware of 왜냐면 뒤에 Be aware 대시 나오기 때문에 자 수고해요 Be aware of 뭐뭐를 자 그럼 뭐야 스티브 잡스는 Was very well aware of the importance 자 스티브 잡스는 뭐를 중요성을 잘 알았다죠? 자, 뭐의 중요성이야? 커뮤니케이션. 그제 이거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알았다. 자, 누구 사이에? Among experts. Expert 뭐죠? 전문가들 사이에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자, from various fields. 다양한 분야로부터의. 그지? 스티브 잡스 이거 잘 알고 있었대. Be aware of. 자, he believed. 그는 믿었대요. 자, 대디아를 이거겠지, 그지? 네. 뒤에 그럼 접속사 되시죠? 생략할 수도 있고. 자, 이거 해석해봐죠. The best work is created. 만들어진 가장 좋은. 호호호호. 어떻게 해야 돼? 최고 주어부터 해석해야지. 최고의 만들어진 것은. 에? 지금 주어 동사인데 best work is created인데 여기까지가 주어 동사. 대절이니까 주어 동사 나온 거잖아. 여기까지가 되니까나. 최고의 일은 그래. 만들어졌다. 만들어졌다야? 준다. 진다. 그지? 자 최고의 업적은 창조 되는 거죠. 자 뭐 할 때. 자, when people from different fields. 자,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야? from 다른 분야로부터의 사람들이. 자, 사람들이 주어져. 네. 자, 뭐 할 때? are connected together. 자, connected 뜻이 뭐예요? 연결하다. 함께 연결될 때. 그지? 최고의 업적이 만들어진다고 스티브 잡스는 믿었다. 그지? 자, 그리고 또 뭐 할 때? 자, when people with different backgrounds and knowledge. 자, 다른 배경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자, 이것도 지금 내용 똑같은 거죠? 우리랑. 네.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나 다른 배경과 지식으로 가진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잖아. 자, 여기도 people이 주어니까 여기 동사 모아야 돼요. encourage, s 붙으면 안 되겠죠? 네. 위에 거랑 구조 똑같아. 자, encourage 그리고 몇 형식 동사예요? 오형식이야. 자, 오형식 동사는 뭐예요? 오형식 동사는 단독으로도 쓸 수 있어. 삼형식에. 뭐뭐를 격려하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근데 오형식으로 쓸 때는 어떻게 돼?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만들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자, encourage니까 목적어 다음에 뭐 오는 거야? 투부정사 오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다른 배움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뭐 할 때야? 격려할 될 때야? 할 때, 그치? 자, 누가 뭐 하도록? 이치 하도록 뭐예요? 서로. 그래, 서로가 to think out of the box. 자, 요 뜻도 알아야 돼. think out of box는 자, 직역을 하는 거야. 박스에서 벗어나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틀에서 벗어나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창의적으로 생각하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야. 틀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럼 어떻게 돼? 서로가 뭐 하도록 격려할 때야? 창의적으로 생각하도록 격려할 때 최고의 업적이 만들어진다 라고 믿었다 이거죠. 그치? 웬 할 때, 웬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됐어요? 내용은 어렵지 않지? 똑같은 내용 가는 거니까. 자, he claimed. claimed 뭐예요? 항의. 항의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그 항의한다는 건 강하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장하다라는 뜻도 있죠. 주장하다. 됐어? 모르는 단어 적어놔. 조그맣게 연필로. 알겠어? 단어 모르는 거는 왜 연필로 적으라고 했어? 그래, 언제까지 계속 그 단어 뜻 보고 해석할 거야? 나중에는 영어만 싹 써보던가 영어만 읽어보면서 내용 파악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he claimed that 뭐예요? 그는 that 이야라고 주장했다지. 자, 이 that도 뭐예요? 접속사 되시겠지, 그지? 근데 주어동사 나왔는데 이거 나왔네? 자, 근데 콤마가 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상관없는 거죠? 여기 주어동사 여기 있는 거니까. 됐어? 자, 그 다음에 without such interaction 했을 때 지현이가 생각해봐. without such interaction 그런 상호작용 없이. 그래, such가 그러한 이란 뜻이 있죠. 자, 이것도 뭐야? 지시어예요. 지시어. 그러하니까 그러면 얘 이 문장도 문장 삽입 같은 걸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그러한 상호작용. 그러한 상호작용이 이 앞에 내용이잖아. 이해돼요 안 돼요? 네. 이런 거 해석할 때 대충대충 하지 말고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서 하라 이거지. 자, 그러한 상호작용 없이는 자 success would be very difficult. 자, 성공은 뭐 할 거다? 매우. 그래,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지? 라고 그는 뭐 했다? 주장했다. 자, 뭐 하기 어려운 거예요? 달성하기. 그래, 달성하기에 어렵다지, 그지? To achieve가 되는 거죠. 됐어?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선생님이 그 전까지는 문법 문제를 안 내는데 요게 그 다른 학교 문법 문제에 시험으로 나온 건 아닌데 학교 선생님이 연습하는 거에 문법 문제 이렇게 냈더라고, 맞지? 수능에서는 아직까지 요거 나온 적은 없는데 자, 이거 봐봐. 선생님이 지금 여기 뭐 이거 뭐야? 뒤에 이시 안 붙는 거야 결국에는, 그지? 자, 왜 그러냐면 요 주어 자 달성하는 거 뭐를 달성하는 거야? 저기 요 내용상 뭐를 달성하는 거야? 성공. 성공이지, 그지? 근데 요 주어에 성공이 있어 없어? 있잖아. 있어. 이 문장의 주어에 성공이라는 게 있잖아. 자, 이 주어를 여기 목적어에 쓸 때는 이렇게 꾸며줄 때, 그러니까 투부정사 뒤에서 꾸며줄 때 주어, 이 목적어에 해당하는 것이 이 주어 자리에 있으면 이 목적을 안 쓰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수능에는 아직까지 나온 적 없고 앞으로도 안 나와요. 알겠지? 근데 내신이니까 선생님 이게 다른 학교에서 이 연습 문제를 한 게 있어서 알겠지? 내본 거니까 그렇게 그냥 듣고만 가세요. 알겠지? 네. 뭔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여기 주어 자리, 그러니까 저 어치브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요 문장의 앞에 있으면 쓰지 않는다고. 이렇게 형용사의 역할을 할 때. 알겠어? 자, 이것도 한번 예를 들면 돼, 우리. 자, please give me a pen to write with죠? 자, 이것도 해서 어떻게 해? 자, 얘는 부사적 용법이고 얘는 형용사적 용법이긴 해. 어쨌든 내 뒤에서 꾸며주잖아. 자, 나에게 펜을 주세요. 어떤 펜이야? 가지고 쓸 펜이지. 자, 여기다 있어요 안 써요? 안 써요.
안 썼잖아 선생님 그 정도 예문에서 그지? 그러니까 왜? 이 펜이 얘의 목적어니까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안 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아 씨부러? 그 다음에 이거 좋은가? 그러한 상호작용 없이는 오케이 우선은 네. 네. 자 그 다음에 This very philosophia 자 very 뜻 뭐예요? 매우 근데 매우 철학이야? 필로소피는 철학인데? 아니 그럼 어떻게 쓰여야 돼? 가장? 가장 철학? 가장 철학은 뭐야? 자, the very man 뭐야? 가장 남자야? 멋진 남자 멋진 남자야? 상남자야? 뭐예요? 저거의 시부를 자, 지금 명사 앞에 베리가 쓰였잖아 네 그러면 강조라고, 강조 명사의 강조 바로 그죠, 바로 그 강조라고 적어놓고 바로 그 저거로 문법 문제를 내긴 그렇지만 어쨌든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거? This very philosophy 이것은 바로 철학? 이 바로 철학? 철학은 바로 이 철학 바로 이 철학이죠 바로 그니까 네. 바로 이 철학이 자 바로 이 철학이 뭔데? 요 내용이잖아 앞에 그러니까 이것도 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문장 삽입 들어갈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문장 삽입이 됐건 ABC 순서가 됐건 그거에 힌트가 될 수 있는 거잖아 알겠죠? 자 바로 이 철학은 자 was reflected reflected 뭐예요? 반사하다 네 반사하다 그 반사한다는 건 반영하다 이런 뜻이죠? 자 바로 이 철학이 뭐 된 거야 그러면 반영? 되었다 어디에? In the design of his animation studio 그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디자인에 반영되었다요. 알죠? 자, 그럼 이제 그 애니메이션 얘기하는 거겠지?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얘기했지? 네. 자, the original architectural plan. 자, 원래의 건축 계획을 알겠어? 그러니까 본래의 건축 계획은 자, called for 요청하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 뒤에 주어지는 단어라 밑에 영영풀이 적어놨어. 네. to need need 알죠? 필요로 하다 네. require가 뜻이 뭐예요? 요청하다 요청하다 요구하다 demand도 요구하다 자 무언가를 필요로 하고 요청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call for 자 원래의 건축 계획은 three buildings 세 개의 건물을 요청했었대 그지? 자 뭐를 가진? with separate office 분별된 그래 분리된 사무실을 가진 그죠? 됐어요? 자 누구를 위해? 자 for the computer scientists 컴퓨터 과학자 the animators 그 애니메이터들 and the CEO 그리고 CEO를 위해 그지? 지금 세 파트잖아 자 이 세 파트를 위해 분리된 사무실을 가진 세 개의 건물을 원래는 요구했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건축 자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근데 처음 계획은 뭐였다는 거야? 건물 세 개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죠? However, 그러나, 자, in order to 뭐예요? 뭐하기 위해서 그래. 자, in order to encourage interaction, 상호 작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자, among the employees, 자, 누구 사이에? 고용자들 사이에. 자, 이 이는 사장이에요, 직원이에요. 고용자 뭐 해석은 고용자로 해도 돼 뭐예요? 사장이에요? 직원이에요? 사장 이 씨부러 저거 자 employee가 사용하다죠? 그래서 사람을 사용하는 거니까 고용하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R이 붙으면 뭐야? 고용하는 사람인 거고 이면 고용 당하는 사람 알겠어? 그러니까 직원이죠 저건 직원 이거랑 비슷한 거 뭐예요? 인터뷰죠? 인터뷰 인터뷰어 하면 뭐야? 인터뷰하는 사람 인터뷰이 하면 받는 사람 알겠어? 네. 저거 나 CFO 해가지고 몰랐으면 누구한테 배운 거야 지금까지? 근데 안 나왔나? 안 나왔었나? 나올 텐데 한 번은 나왔었는데
됐어요? 네. 됐어요? 자, 그래서 직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높이기 위해서 자, jobs insisted that 자, 잡은 뭐 했다? 주장했다. insist 알죠? 자, insist 나오니까 저기 별표 세 개 쳐놓은 거 뭔지 알겠지? 자, 왜? 주장하다니까 뒤에 뭐로 해석돼요? 뭐뭐? 해야 된다고 주장하다지, 그지? 그러니까 뭐 들어가는 거예요? should. should는 어떻게 된 거고? 생략된 거예요. 본문에 생략돼 있어. 그러니까 문법 문제로 여기가 나오던, 요거 쓰는 게 나오던 나올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잡은 주장했어. 뭐라고 주장했어요? A single building be constructed. 하나의 건물이 건설 돼야 한다고 그죠? 건물 입장에서 건설되는 거죠? 네. be constructed, 알겠어? 그 앞에 should 있는 거고. 자, 뭐로? on airy space에요. 자, 에어죠, 에어. 에어가 뭐야? 공기. 공기. 그러면 공기가 있는 공간이라는 게 뭘까? 빈 비어. 공간을, 그래, 비어있는 공간을 말하는 거였죠? airy space, airy가 비어있는 이런 뜻이야. 빈 공간을 가지고 있는. 어디에? at each center. 그래, 중앙에, 알죠? 그러니까 지금 건물 하나를 만들기로 한 거야, 그지? 원래는 세 개 만들기로 했는데 그리고 이 중앙에는 뭐가 있대요? 빈 공간이 있대, 그죠? 빈 공간을 가진 하나의 건물이 건설되어야 한다고 잡이 주장했다죠, 그지? 서술형, 문법 다 나올 수 있어요? 네. 오케이. 자, 그 다음 purpose가 뭐죠? 목적. 목적. 자, 뭐의 목적이야? of 전치사니까 뒤에 ing 오는 거지? 네. 그리고 이런 of를 동격의 of라고 해, 우리가. 알겠지? 그러니까 이 of 내용이 그 목적의 내용을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해석해봐, 준이가. 목적인데 어떤 목적이야? creating this empty hole. 이 빈. 빈. 강당? 홀. 강. 홀이. 홀, 홀. 그냥 홀 하면 되잖아. 뭐 빈, 우리도 홀이라고 하는데 빈 홀에 창조의 목적은 홀 애가 아니지. 씹으로 홀을, 홀을 알겠어? 홀에 창조. 이 빈 홀을 만드는 것의 목적은 자, 여기 동사자리죠? 자, 그 다음에 이 꼴이지? 네. 투부정사 하면 뭐가 되는 거야? 뭐뭐 하는? 것? 이었다. 이었다. 여기 워즈니까 알겠어? 자, false도 몇 형식 동사예요? 5형식. 5형식 동사예요. 그럼 뭐 찾아야 돼? 투부정사.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 투부정사 잘 체크하고 와있어? 자, 이 빈 홀을 만드는 목적은 자, 지명해서 해봐. To for the computer programmers, animators to collaborate and exchange. 그지? 자, 여기까지 의미상의 주어죠? 목적어지만 해석할 땐 의미상의 주어니까 가, 얘네가 to collaborate and exchange. collaborate하고 교환하도록 강요하는 것이었다. 그죠? 됐어요? 자, collaborate가 뭐예요? collaboration이 뭐야? collaboration. 협동. 알지? 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자, 여기 force인데 여기 만약에 have나 make를 했었다 그럼 여기 뭐 와야 돼? 동사원형 와야 되죠? 알지? 자, 뭐를 협력하고 교환하는 거예요? ideas 아이디어를, 그지? 자, 선생님 여기까지 해석했을 때 마침표 찍을 수 있죠? 자, 이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협력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어. 됐잖아. 마침표 찍을 수 있으니까 얘는 뭐 붙어야 돼? 어떻게? 자유롭게. 자유롭게. 되죠? 답은 무조건? 앞에 거야. 이유를 알라고, 알겠어? 자, 그 다음. That emphasis on communication. Emphasis 뭐예요? 강조. 자, 얘도 여기선 지시어로 쓰인 거야. That book이잖아. That book. 그 책이잖아, 그지? This book. 이 책. 다 지시어잖아요. 그럼 그 의사소통에 대한 그 그러한 강조는 이거잖아. 이 그 강조가 이거잖아, 위에.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문장
내용적으로 어쨌든 문장 삽입 같은 거 생각하라고 읽을 때 복습하고 이럴 때 알겠어? 그냥 막 가지 말고 자, 그 강조는 강조가 주어져 그 다음에 얘가 동사야 여기까지 was 자, was met이에요 자, meet이 만나다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도 있죠? 자, 욕구 같은 거랑 연결됐대 아, 이거 단어 김준은 씨가 내 머리 사람인데 쪼개고 있어 meet이 만나다는 뜻도 있지만 욕구면 욕구를 만나게 해주는 거잖아 그럼 뭐야? 충족시켜주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알겠어? 자, 이러한 의사소통의 강조는 was met 충족시켰다예요? 그래, 충족되었다죠 BPP니까 그지? 뭐와 함께? With a unbelievable result 그래, 믿을 수 없는 결과로 충족되었다 이거지 됐어요? 네. 이렇게 했더니 효과가 졸라 좋았다는 거야 이거 공동으로 막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하게 했더니 알겠어? 자 even though랑 despite 차이 뭐야? 주어동사 그래 even though는 뒤에 주어동사 오는 거고 despite는 명사 오는 거죠 자 even though it came at the expense of convenience convenience도 뭐야? convenience 증거? 그건 evidence 증거 convenience 뭐야? 이 씨부러 convenience store 뭐야? 편의점 편리한 편의성이죠 편의성 명사잖아 지금 저거는 convenient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at the expense of는 expense는 지출이죠? 네. 원래 뜻은 그래서 모모의 지출로야 지출이라는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죠 돈 나가는 건데 코스트도 비용이잖아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죠? 그래서 코스트도 대가 이런 뜻이 있는 거죠 비용 자 그래서 여기 뜻이 뭐냐면 저거 한글로 모모를 대가로 모모를 희생하여 이런 뜻이야 알겠어? 모모를 대가로 모모를 희생하여 자 그것이 뭐야? 요 강조가 그지? 네. 뭐를 희생한 거예요? 편의성을 희생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왔지만 그지? 편의성을 희생하고 편의성을 대가로 왔지만 왜 편의성을 희생했을까? 자 걔네끼리 모여 있으면 걔네끼리 얘기하는 게 더 편하겠죠. 근데 그거를 공동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불편하지만 알겠죠? 편의성을 대가로 한 거니까 믿을 수 없는 결과로 충족되었다지 그지? 자 그래서 이거 영영풀이 이거예요 학교 뒤에 다음 날 자 with the loss of something 무언가의 loss 손실로 알겠어? 됐어요 여기까지? 네 자 그 다음 자 그거 땀땀이 지금 콜론이 이 결과를 설명해 주는 거야, 이제. 네. 자, everyone of the studio animators. 자, 어떻게 됐대? 그 스튜디오의 애니메이터들의 everyone, 모두는 이거죠. everyone이니까 무슨 취급? 그래서 여기도 ones, s 안 붙었죠? 그리고 이게 주어니까 이거 뭐 돼야 돼? everyone이 주어니까 has 오는 거죠? 알았어? 그 다음에 Have been a commercial success야 그러면 Has been a commercial success Commercial이 뭐예요? 상업의 상업의 그지? 상업의 뜻이 뭔데? 상업 산업 말고 산 발음이 책상 선생님이 혀에 살이 쪄서 산업은 뭐고 상업은 뭐예요? 산업은 뭐야? 산업 인더스트리는 만드는 거. 그래 뭔가 물건을 만드는 거죠. 상업은 만든 걸 파는. 그래 물건을 사고 파는 걸 상업이라고 하지. 자 그래서 commercial success 상업적인 성공을 이루었다라는 건 뭐야? 상업적인 성공이었다라는 거. 돈을 많이 벌었다. 물건 많이 팔았다 이거죠. 됐어요? 자 뭘 자 근데 여기 시제 때문에 was 여기 시제도 적어놔 시제.
있어? Has been. 시제 힌트. 시제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고 선생님이? 힌트. 그치? 자, 요 시제 힌트는 좀 이따 나오니까 먼저 해석해보고. 자, 어떻게 성공하는 거야? With an average international profit. 자, 평균 국제 이익이죠. 그치? 뭐해? More than 100만, 1000만, 5억, 5천만 달러죠. 그치? 네. 애니메이션 per 마다 당. 애니메이션 한 편당 평균 이익이 뭐야? 5억 5천 500, 아 5,500 달러. 5억 5천 달러. 5, 10으로. 5억 5천만 달러죠. 그치? 됐어요? 네. 졸라 많이 번 거잖아. 자, 힌트는 이거죠. From 1995년부터 2011년까지. 1995년부터 2011년까지니까 뭐야? 과거부터 네. 현재까지. 이게 힌트죠? 그래서 해즈빈을 쓴 거죠. 워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해즈빈. 됐어요? 이 글을 썼을 때가 현재인가 보지. 2011년인가 보지. 그치? 어쨌든 저것 때문에 이게 해즈빈이라는 형태를 쓴 거니까. 이해돼? 네. 자, 그 다음에 1학년에서도 이거 내용일치해서 이거 나왔었어. 알지? 그러니까 알아들어. 100만, 1000만, 알지? 밀리언이 100만이니까 곱하면 되죠? 앞에 숫자에다 이거 100만 곱하면 되죠. 그래서 100만, 1000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알지? 1학년에서 내용일치로 한국말, 한국말로 틀린 걸로 나왔어. 알지? 네. 당황했죠. 저런 걸 내냐. 뭐더라. 잠깐 쉬었다 할까요? 뭐 올라?